그럼 부동산 언제 팔아요? 부동산은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돼요. 팔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근데 팔고 싶을 때가 언때야? 빚 주고 팔 수는 없잖아. 네, 뭐 돈이 필요할 돈이 필요할 때 팔아야 돼. 하여간에 뭐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되지. 뭐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걸 팔아서 뭐 집 2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는 느껴가고 하나 이거 내거 비싸니까 뭐 팔아야 되잖아.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 상황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가격이 막 오르고 막 그러는데 이거 더 오를 텐데 어떻게? 난 팔아야 돼. 팔잖아요. 그래서 가격 막 오르고 올 때도 물론 그렇게 거래가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지만 가격이 막 떨어지거나 오를 때 거래가 사실은 잘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이 거래가 돼. 그 사람들 뭐 가격 더 오를 건데 몰라서 파냐고. 그래서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 객관적 평가를 놓고 볼 때는 대부분 다 내려올 때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그렇죠,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안정 상승세를 탈때 사는 게또 부동산이 더 편하게 살수 있다. 그때 거래도 많이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 하락할 땐잘안 팔려요. 그렇죠, 그렇죠. 1년 6개월도 안 팔려,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더팍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아. 그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이제 내 경험상으로 이렇게 볼때 살짝 안정 상승 타이밍에 그 물건도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그럴 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좀, 그걸 보러 이제 그 매수인 시장이지. 매수인이 강세니까. 매수인 강세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매도인 강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건 매도인 시장이냐, 매수인 시장이냐,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 실무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이제 경매 물건 나온 거 보면 뭐 빌라나 다가구 같은 거 보면은 위반 건축물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위반이 됐다니까 뭐 이행 강제금이나 뭐 혹은 뭐 철거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위반 건축물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이제 위반 건축물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내가 그 부동산 뭐 내릴 때 사야 되느냐 모르는데 이건 내가 실거래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경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래가 되고 판매가 돼요. 부동산 경매를 내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일반 그 실거래에 있어서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경매는 항상 거래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거래죠. 언제든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안정 하락한다 그래서 거기가 거래가 안 돼요? 거긴 항상 거래가 돼요. 항상 거래되죠. 단 가격이 얼마냐 이제 가격만 조정이 좀 들어갈 뿐이지 거래는 늘상 된다. 경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매 시장에서는 사실 불황이라는 건 없어요. 단 평상시에 매각가율, 평상시에 매각률, 그것만 살짝 달라지다 뿐이지 경매 시장은 항상 화랑이라고 보면 돼요. 늘 거래가 네? 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는 거래가 하락하면 거래가 잘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상승하면 매물이 또 감춰져서 또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경매 시장에서 항상 된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봐요.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이 이제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따지는데 뭐 불법이냐 위법이냐 뭐 우리 가릴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 하면은 보통 허가 없이 그냥 뭐가 걸어진 걸 그냥 불법이라 그러고 위법이라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졌는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옥탑방을 올렸다든지 발코니를 또 해서 베란다 말고 발코니를 해가지고 이제 위에다 창을 달아서 면적을 늘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위반 건축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위반 건축물을 이제 그 경매에서 그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가 위반 건축물이 과연 감정가에 포함됐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감정가에 포함됐다면 그거는 내가 적법하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해결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죠. 근데 통상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포함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요? 우선 감정평가를 봐야 돼요. 뭐든지 감정평가에 하다못해 공장 같은 거에 공장에 감정평가에 거기 공장의 기계 목록이 과연 뭐가 들어갔느냐 상당히 따져야 돼요. 잘 따져봐야 돼. 아까 내가 뭐 주유소 같은 것도 하나 그 예를 들어서 하는데 주유소 같은 것 때문에 내가 그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직원 팀장이 그 법원에 그 집행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잘 그걸 볼수 없는데 집행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게 이제 일반 입찰자들한테 못 보는데 그 경매 낙찰자나 아니면 이해 관계인들이나 이제 열람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 그 당시에는 그걸 볼 수 있어 딱 보면서 예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록을 해요. 한 가지라도 그 소홀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잘못하면 이제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때 보니까 주유소 그 고유 남바 그런 것까지 다 하고 네. 이거 회사 건이 아니냐 네. 또 경매 가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전부 다 체크하잖아요. 네. 분명히 경매 가격에 다 포함돼서 나와요. 일목 요연하게. 네. 나중에 그거 갖고 흠잡는 거예요. 그 무슨 그 정유사에서 네. 그 기절 초풍에서 달려오잖아요. 네. 낙찰 받은 사람이 네. 대기업 간부였는데. 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어설프질 않잖아요. 네. 분명히 다녔는데 네. 아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주의기가 렌탈로 나간 거래요. 네. 그 천무당 만무당한 얘기죠. 우리한테는 안 통하죠. 그러면서 아주 사색이 돼서 쫓아오는 네. 이제 그렇듯이 그런 그 목록을 이제 다 나온다고 거기 네. 이런 이제 감정평가라 감정서라든지 이런 용도에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킹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판단만 하면 경매한다. 그거 다 나와요. 읽을 줄 아는 거 소홀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이방건축물에도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방건축물. 네. 그래서 이제 그 옥탑방이라든지 그 발코니 발코니 이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경매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신문이라든지 네. 방송에 많이 나오고 네. 이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그 보통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되면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 표시가 돼요. 위법 네, 건축물로 위법 건축물에서 주택가에서 관리를 해요. 네. 주택관리 가면서 이제 뭐 언제까지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뭐 철거 대상 이제 고지서가 계속 발부가 되면서 이행강제금은 계속 이제 발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물건이 요 무조건 위반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이 경매를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물건에 따라서 네. 물건을 파악하고 대상 물건이 과연 이제 현장 조사를 해야죠. 현장 조사를 잘 해가지고 대상 물건이 비교적 경미하다. 네. 또 얼마든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해주는 게 있어요. 양성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 어떤 국가의 특별한 뭐 네. 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외국 행사라든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그 뭐 아시아 경기를 한다든지 뭐 월드 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러면 그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 특별한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간이 있어요. 뭐 그런 타이밍을 본다든지 네. 언제 했는데 언제쯤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해당 관청이나 아니면 그 컨설팅 업자를 한다면 컨설팅 업자 아니면 주변 뭐 김인성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또 권리 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조건 안 되죠. 무조건 뭐 경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니고 보통 위반 건축물이 들어가서 그 감정가 외에 제외된 건물로 나오면은 사실은 가격은 많이 떨어져요. 그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역시 기회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를 그렇게 뭐 겁낼 필요는 없다.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꺼려서. 꺼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권리 분석을 해보면 네. 아 이게 해결하는 정도가 네. 이게 만만치가 않겠구나. 결국엔 철거 당해야겠구나. 또는 네. 그 뭐 철거 당하면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그 옥탑방 그 있고 그런데 네. 그 철거 당하고 네. 또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도 뭐 건축하면서 그 옥탑방 문제 때문에 내가 젖은 집이지만 네. 그 일대 개발지 그 택지 개발에 그 상가 주택 친 거 전부 다 옥탑방이 안 들어간 집이 없어. 옥탑방 네. 그렇게 한번 둘러봐요. 옥탑방 없는 집이 없는 네. 집이나 네. 거의 다가 불법. 근데 그런 거 주택 같은 거에 철거까지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철거는 거의 안 해요. 그쵸. 철거를 거의 못 하고 이행강제금 구청에서 구청에 돈 받아야죠. 네, 그렇죠. 재정 확충해야죠. 이거 경매할 때 그러면 주택이나 뭐 빌라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위반 건축이 있어도 철거 당하는 일은 없다. 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철거 당하는 경우를 네. 그게 보지를 못했다. 내 경우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강제금만 묻는 네. 정도고 근데 이행강제금 정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해당 물건의 해결의 정도
해결의 정도라는 건 그런 거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죠. 이행강제금 뭐 액수 네. 또 정말 과연 이게 철거 당할 것인지 네. 아닌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현장에 뭐 그 해당 물건의 주택가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피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명도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명도 관련해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이 그 명도에는 이제 명도에는 그 네. 정석도 없고 왕도도 없어요. 명도는 네. 명도는 내 주장이 그게예요. 네. 근데 내가 경험에 의하면 네. 명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명도 잘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니. 나도 뭐 내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네. 명도 와서 말 많이 하지 마라. 네. 말 많이 하면 실수하고 잘못하면 감정 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명도 당하는 사람들은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이야. 네. 돈을 한 푼 다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건 명도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거의가 돈 다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소권 들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말 그 어디다 바지끄레기 잡는다고 뭔가 잡을 때라고는 낙찰자밖에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 거기다 대고 낙찰자들은 돈 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명도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직접 만나서 협의를 보고 명도 협의를 보질 않고 내용 증명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그 통화라든지 네. 모바일 통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안 만나고 합의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는 명도의 고수라고 아. 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실제로 그 명도 법원에서 만나서 법원에서 만나서 해결했어요. 그냥 딱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만나는 거. 약속 장소 법원이 약속 장소가 법원이요. 왜? 약속 장소가 법원이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네. 물론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외지만 네.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써줘야지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아. 최우선 변제금 내지는 네. 배당금을 받잖아요. 낙찰자가 그거 안 써주고 인감을 안 해주면 네. 그걸 천하 없이 못 받아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만나는 거. 거기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순위가 저기 제일 뒤에 있어도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그게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배당 순위가 이제 그 이제 순위로 따지면 3순위인가 그래요. 이제 그 경매 뭐 국세 이런 거 포함해서 아, 국세 네. 국세보다 빠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경매 비용이 1순위고 2순위가 네. 이제 뭐 그 피로비하고 그 아, 예. 저기 있어요. 그거 뭐 피로비로 그 사실 그 경매 배당금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유익비하고 피로비인데 네. 그게 이제 유치권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게 유치권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 2순위는 배당으로 잡혔지만 3순위가 아마 최순위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가. 3순위가 4순위가 하여튼 그 국세하고 국세관이나 이제 당했어야지. 네. 이제 근데 하여튼에 어찌됐거나, 최선순위 그 본증금, 네. 그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서 최선순위 네. 보증금을 받더라도 네. 명도확인서는 있어야 돼. 아... 나간 거를 확인을 해줘야지 법원에서는 돈을 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낙찰자나 뭐 책 속에서 명도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이제 많이 기술을 했는데, 네. 사실은 뭐 명도에 대해서 낙찰자가 불안해하거나 괜히 염려하거나 공연히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카드가 너무 많다는 얘기야. 낙찰자는 왜 공연히 걱정해? 걱정은 네. 거기 점유자가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쫓겨나가는 거 네, 점유자가 그쵸. 그것이 설령 소유자가 됐든 채무자가 됐든 임차인이든 쫓겨나갈 내가 걱정을 해야지 왜 나는 정당하게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내가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은 네. 다 되니까. 그 대신 네.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좀 있지만 네. 이제 하여튼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가서 부딪히지 마라. 말 많이 하자고. 설령 이제 만나도 이제 뭐 한두 번은 이제 뭐 가서 만나더라도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슬쩍슬쩍 이사 날짜라든지 현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용증명 같은 걸로 충분히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그 명도를 많이 했어요. 가장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지금 수십 년 동안 경매하시면서 많은 사람 두려워한 게 제가 봤을 때 그 명도 소송까지 가가지고 집행관들 강제로 이제 하는 게 그렇죠. 이제 그걸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게 명도 소송까지 해서 간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명도 소송까지 안 가죠. 옛날에는 다 명도 소송이었으니까. 옛날에 어려웠을 때. 어려울 때 나지. 그 인도 명령제 있으면서부터 명도 소송까지 가면 그건 낙찰자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도 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진 거예요. 명도 소송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최고 빨라봐요 6개월. 그렇죠. 6개월도 빠른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때는 내가 낙찰자가 칼 쥔 사람인데 너무 칼을 많이 휘둘렀다는 얘기지. 암만 저쪽에서 그 강하게 버티고 뭐 옛날에 거. 내가 심한 뭐 욕설 받고 아주 그거보다 더한 저기를 했어도 응? 그렇게 나왔어도 명도까지 갈 일은 없다. 지금은 인도 명령이 있는데 나 명도 대상은 있어 물론. 명도 대상 물건은 이거 특수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논외로 치고 인도 명령 대상자한테 왜 그 명도 소송을 가게끔 만들어? 단 그거는 이제 본인이 실수에 의해서 인도 명령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수에서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인도 명령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소송이 아니라 신청이에요 이건.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섰을 때 그때는 명도로 가야 돼. 그건 참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인도 명령 대상자한테 명도 소송을 건다는 그까지 가는 거는 그건 얘기 자체도 안 되고 또 그거는 명도 소송까지 갔다 그러면 그건 실패. 왜 인도 명령 안 됐으면 강제 집행도 있는데 강제 집행도 있잖아요. 강제 집행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지. 그리고 또 명도 소송은 아예 그냥 뭐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그 바보처럼 왜 6개월 1년까지 질질 끌려고 그러냐고. 그거 기한의 손실, 기한 이익 손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한의 이익 손실이 얼마고, 고생은 얼마나 하고. 물론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거는, 그 명도소송이나 그런 거는 조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인도명령 대상자들한테. 근데 이제 인도명령, 그, 신청 대상자들한테 강제 집행은 왕왕 있어요. 강제 집행은. 있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지. 맞나요? 그게 얼마나 돼요? 퍼센테이지적으로 강제 집행. 강제 집행 시간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할 때마다 강제 집행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예 아니지. 어쩌다. 아, 엄마는 거의 합의돼. 강제 집행은 몇 퍼센트 정도예요? 강제 집행도 퍼센트는 상당히 낮아요. 지금 이제는 강제 집행까지 안 해. 그것도 듣는 일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요? 강제 집행. 아 진짜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에요. 강제 집행까지 내가 칼자루신 내가 내가 한 나름이에요. 점유자는 권한이 없어. 낙찰자 받은 내가 할 돈이지. 그래 아유 내가 좀 싸게 샀어. 그리고 이제 뭐 보통 강제 집행 비용이 이제 계산이 착착 나오잖아. 그 계산이 나오면은 이제 그 금액이 사실은 이제 명도 비용이거든. 이사 비용. 명도 비용인데 이제 과도하게 이제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뭐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거기 살던 사람이 뭐 이사 비용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명도 강제 집행 비용보다 조금 더 세게 부른다. 그럼 세게 부르는 대로 거기서 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가격이 비싼 금액,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금액. 샀으니까. 그래서 낙찰자의 요령이다. 낙찰자한테 칼자루가 있다. 그래서 그런 칼자루 진 사람이 결국엔 강제 집행까지 갔다? 그거는 아마 7대 3 정도로 낙찰자의 책임으로 나는 봐요. 더 심하게는 8대 2. 너무 내가 낙찰자를 적용했나? 아니, 한 번 안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너무... 점유자들은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소유자나 그 점유자 같은, 소유자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 이제 네, 임차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제 그건 사실 임차인 피해자죠. 임차인도 피해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유자나 임차인들은 소유자들은 뭐 돈 어쩌면은 뭐 융자 많이 받아가지고 돈 있는 대로 많이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고의적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잖아요.
그냥 논외예요. 이제 경매에서 그 명도의 그 소유자나 채무자는 그건 논외예요.